안녕하세요. 김정윤 장로입니다. 저희 가족은 베들교회를 출석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저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이브 성가대와 새벽 성가대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문화 선교와 의료 선교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여러 영성 훈련들, 특별히 베델 동산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 행사를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었고 새가족 팀을 섬기며 각처에서 수많은 새가족이 오셔서 믿음을 키우는 얼마 되지 않아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에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학교를 섬기며 어린 심령들에게 한글을 통한 세상 지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도 있어 선생님들과 더불어 매 수업 시작 전에 큐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600여 명의 어린 심령 속에 믿음의 겨자씨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 새벽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제 평생 처음 해보는 이 100일 기도회를 통해 매주 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나의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100일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베델이 걸어왔던 지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감사와 축복이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꿈꾸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믿음의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100일의 은혜가 매일의 감사로 이어지고 100일의 기도가 평생의 헌신으로 드려져 새로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